갯벌에 물 빠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잠깐 동안에도 일을 쉬지 않으시는 두 분. 그런데 그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상현이 담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현이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네. 뭐 상현이 진로랑 관련해서도 드릴 네. 말씀도 있고 해서 네. 제가 잠깐 찾아왔거든요. 네. 들어오세요. 네네. 상현이 뭐 하고 있었어요? 네, 저 연습장 폰 만지고 있었어요. 선생님께 방 구경을 시켜드리는 상현이. 그런데 맨 저런 것만 갖다가 저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저런 것만 갖다 걸어놓고 이것도 이거 상현이가 네. 맞춰가지고 교실에다 걸어놨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자기가 가져온 건데 다 이게 일본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이고 한데 이쪽에 관심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모으고 이게 아 나 이 나는 그게 무슨 저 공부하는 책인 줄 알았더니 다 이렇게 만화책이네. 아이고. 가방에 일본어 책 있어요. 가방도 다 비어가지고 지금 바람 다 빠졌구만. 가끔가다 학교 와서도 좀 읽는 것 같더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이렇게 했다. 그게 공부냐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잘 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저도 학교 앞으로, 가서. 앞으로라도 열심히 더 공부를 저기 해. 응? 이거, 이런 거 해서 밥 먹고 살아? 아이고. 쑥 터져. 잘 할 거예요.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겠거니 싶었던 손자의 남다른 취미에 놀라신 듯한 할머니. 그런데 여기엔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관심이 딴 데 많이 있어가지고 생기부 정리하려고 애들한테 이렇게 자료 조사하면서 했던 건데 여기도 보시면 나중에 장래도 일본 쪽에 가서 뭐 일하고 싶다고 해놨고 일본? 네. 일본? 꿈도 크다. 예, 이런 얘기 할머니, 할아버지랑은 해본 적이 없죠, 상현이가? 예, 예. 처음 듣는 이야기에 할머니가 많이 당황하신 듯합니다. 네, 계세요. 그냥 웃었다가 내가 가게. 네. 네. 당연하세요. 갈게. 상현이 일로 다시 마주 앉은 두 분. 일본 간다고 그 소리 들었을 적에는 그 뭐 가능도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무슨 뭘로 해서 거기로 간다고 하는지 참 그것도 걱정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신경을 안 써서 그냥 저 혼자 생각으로 그랬나 싶고 사실 넉넉치 않은 형편에 상현이를 고등학교까지 보내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일본에 가고 싶다는 말을 반가워할 수만은 없겠죠. 잘 좀 뭐 모덕에 맡겼는데 이제 그 잘 키우지도 못한 것 같고 좀 그 딸한테도 미안한 것 같고 그러다 할머니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시나 봅니다. 상현이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평소에 워낙 조용조용한 성격이라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지도 못했을 텐데요. 일본에서 이렇게 그 생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가진 거야? 고등학교 2학년 중반에서 이제 후반쯤 됐는데. 그래서 일본 가서 사는 게 뭐 어떻게 뭐 하고? 그거는 이제 4학기 올라가니까 그때 공부하면서 저 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처음에 그 원래는 미대를 갔었어. 나 같은 경우는 입학을 했는데 내 적성이 아닌 거야. 그래서 맨날 정말 그때는 맨날 술만 먹었어. 연기하는 연극 예술학교로 예술대학교로 그 전과한 거야. 편입을 한 거야. 그때서부터가 좀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졌지.
다행히 제 마음을 열고 얘기하니 상현이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알바도 해갖고 학비 벌어갖고 학교도 다시 편입하고 이랬던 거가 되게 섭섭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랬던 아버지가 지금 내가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 되게 힘이 됐던 것도 같아. 많이 꿈을 가져. 알았지? 네. 관련 직업에 공부해서 제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상현이 화이팅! 화이팅! 그래. 야, 그래도... 제가 상현이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할머니는 신발을 빠셨는데요. 무척이나 정성을 들이면서 말입니다. 누구 신발이냐? 우리 손자요. 손자 신발인데 다 됐네. 다른 아이들 같으면 깨끗하게 잘 저게 이렇게 진흙 같은 거 이렇게 안 묻히고 신고 다니는데 얘는 이거 신고 그냥 일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진흙 묻히고 그냥 이러고 댕겨갖고 속상해하죠. 손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괜스레 신발을 빨아주시는 건가 봅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지금? 손자 신발 닦고 있어요. 왜? 신발? 저대로 닦고 싶으라야지. 손자가 닦아줘야지. 손 안 쓰려나? 손이 왜 안 쓰려? 할아버지도 할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요. 친구 아이들은 이런 거 신고 다니지도 않아. 이 아이만 이렇게 이러고 이렇게 생겼어도 신발 사달라 소리도 못 하고 그냥 신을만 하니까 그러지 않나. 그런데 그놈 말고도 또 한 걸 있잖아. 그거 신고 이놈도 신고 저놈도 신고 그래야지. 이봐라 상현이 신발은 이렇게 더러운데 너처럼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다. 이쁘게. 에? 어머니는 상현이 많이 신경 쓰이시나 봐요. 네, 많이 신경 쓰는데 마음대로 되들 않네요. 가정 형편을 아는 상현이가 일본에 가고 싶다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 꿈만 키웠다는 걸 생각하면 할머니는 가슴이 많이 아프시다는군요. 모를 때면 몰랐을까 손자의 꿈을 알고 난 후에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상현이 생각뿐이신 것 같은데요. 2시간, 3시간 있어요. 뭐든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합니다. 글쎄 그거 걱정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 그냥 이런 데서 모든 일을 바랬는데 일본 간다고 갑자기. 괜한 후회도 드시나 봅니다. 그게 마음에 걸리지. 상현이한테 조금만 신경만 써줬어도. 워치에서 일본을 간다고 하는 게 정말 걱정이 태산이에요, 정말. 열심히 일하며 손자 뒷바라지를 하고 나름대로 신경도 많이 쓰며 키웠지만 요즘 애들 키울 때는 그게 다가 아닌가 싶으시답니다. 내가 난 사기는 이렇게 힘든 줄 모르게 컸는데 손자 키우기가 힘든. 아무렴요.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은데 어르신들에겐 더 힘드시겠죠. 잠시 후 일을 접어두고 어딘가로 향하시는 할머니. 조금 떨어진 하우스에서 일하는 젊은 이웃들을 만나러 가신 건데요. 지금 손자가 고3인데 네. 네. 대학교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몰라서. 1년에 등록금만 1,000만 원씩인데 가족비 오고 용돈 오고 오면
한 달에 그것도 한 70만 원씩 들어가는데. 요즘은 전문대학교가 제일 좋아. 취업 잘 되고. 일본 유학이 어려우면 대학을 보내는 것이라도 다시 생각해볼까 싶으셨나 봅니다. 뭐 자네 손주들 키느라고 애쓰는데 굳이 대학교까지 보내려고. 그 고등학교 잘 마쳤으면 지가 알아서 밥벌이 먹고 살 테지 뭐. 그래야 하나 어차가야 하나 지금 고민 중이요. 그만큼 애쓰고 키웠는데 뭐가 없겠냐. 당연히 키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 눈물로 반세월, 땀으로 반세월, 한숨으로 반세월 그렇게 키웠지 뭐. 잘하네. 그 생각해봐. 그거 키느라고 엄마가 눈물 안 났겠나. 딸 생각해서 좀 눈물 나지. 지금 어영부영 넘어갔어 나는. 어째 고생을 한정도 불러 그냥.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역시나 손자 대학 공부까지 시키기에는 무리가 되시나 봅니다. 대학교까지 다 가르쳐 싶은데 내가 형편이 쥐 오미 앞에서 묻어놓은 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찌 그러냐. 굳이 다 표현하지는 않으셔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게 할머니의 마음이시겠죠. 다음 날 할머니가 굴 작업을 뒤로 하고 읍내로 나오셨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서점에 오셨다는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금 고3 되는데 뭐가 제일... 고3 되면은 여기 이제 수능서가 같은 거 이런 거 기본으로 봐야 돼요. 요즘 참고서 종류가 정말 많죠. 수능권 같은 경우도 선택하면 한 10권은 넘어요. 이게 지금 31종이 있거든.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0가지는 넘거든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영 헷갈리시는 듯한 눈치인데. 할미가 뭐 알아. 손자가 책이 없어서 공부를 저든 보더나 하나 사줘볼까 하고 와봤지. 뭐가 더 필요한가 하고. 요새 책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고. 책을 안 사줘도. 아니. 할미가 복잡해. 머리가 복잡해. 맞아요. 옛날 같지가 않아서 복잡해. 요새는 하도 까다로우니까 엄마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와가지고서 사가거든요. 잘못 사가면 이제 뭐라고 그렇지. 한다고. 그때 뭔가 생각나신 듯한 할머니. 아니 이건 일본어 교재네요. 이 책 저 책 열심히 고르시는데요. 이렇게 보는 거요. 이렇게 보는 거 어떤 게 맞는 거요? 이거 뒤집혔어요. 뒤집혔어요? 반대로 봐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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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쿠 뭐 시마스 이게 뭐 한국말로는 무엇나 무엇나 뭐야. 아 지가 하고 싶어 하니까 일본말을 상현이한테 보고 다 해주고 싶어. 비록 지금은 손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인 할머니. 하지만 상현이가 꿈을 잃지 않길 바라시나 봅니다. 이 시각 상현이는 어디론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평소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러 나가는 듯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여기서? 20분 정도 걸려요. 걸어서요? 네. 어때요? 힘들진 않아요? 마음이 안 좋죠.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살아서 아빠 엄마 같은 존재신데 저런 데서 일하시니까. 읍내에 나갔던 할머니가 돌아오셨는데요. 어디 가?
저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드리러 가고 있었는데. 아이고 추운데 뭐하러 와? 가면 가. 아이 손실한데 어디 가? 덩치만 컸지 할머니에겐 아직 어린 아이 같기만 하다는 외손자. 내 차 찼어. 뭔 책이요? 외모차가고 뭐여 뭐야 일본어라고 떠라이 그 하나 사봤다. 뭐하러 이런 것? 동부역 별내라고 열심히. 좋아? 기분 좋니? 이런 거 사주실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미안하다. 추운데도 그냥 매일 그냥 너 고생만 시켜서 열심히 공부나 하고 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도와드리면 되니까. 에이. 아이고 머리가 하얗게 올라앉았네. 이거 어쩐 일이야. 아이고 추워. 이거 모자란 구부대이지. 할머니도 많이 무더운데. 빨리 가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서로에겐 가장 소중해 보입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공부하라고 일본어 책도 사다 주셨으니까 이걸로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 가서 돈 벌어서 할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안면도에 굵다는 노부부와 외손자 상현이 세 분의 앞길에 밝은 일들만이 가득하기를 마음 모아 기원합니다. 나의 삶을 사. 빨려. 이거 이베이트 방송? 이베이트가 방송? 뭐 교육 방송 뭐라고요? 물 맑은데요. 다 자연색으로 자라서 이 굴이 최고 맛있습니다. 굴 많이 먹으러 오세요. 이 굴이 참 맛있는 굴입니다. 굴 여기로 아용해 주세요.